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가야산 국립공원 아래 마을에 있는 경북 성주군 수륜면 심파리에 있는 차만 주말 농장 부지, 컨테이너 농막 주택 부지, 기촌 주택 부지 할 만한 땅 하나 소개하려고 현장에 왔습니다. 전투기가 날아다니다 보니까 소음이 다소 있습니다. 요즘 전투기가 왜 이리 많이 다니는지 모르겠네. 전쟁 날라카나. 자, 우리 땅은 좌측편에 이렇게 참은 저수지가 한 개 있고요. 농로 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좌측에는 저수지, 우측에 지금 보이는 땅이 오늘 소개하는 땅입니다. 제 차가 지금 저쪽에 서가 있잖아요. 저쪽에서부터 해가지고 쭉 내려와가지고 저쪽에 지금 나무가 하나 서가 있잖아요. 저 끝까지 지금 오늘 소개하는 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에 그 우리 땅 위치가 어디 있노 확인하기 위해서 드론 영상을 먼저 보시고 제가 현장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쪽 입구 저기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영상 갑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길을 타고 쭉 들어왔습니다. 자, 이곳은 경북 성주군 수륜면 심파리입니다. 따뜻한가
잡초들이 많이 올라왔다. 새파라니. 자, 지금 우리 땅 경계는 확연하게 드러나죠. 뺑 돌아가지고 포장이 다 돼가 있고요. 좌측 우측 지금 울타리가 쳐져가 있는 거 보이시죠? 오늘 소개하는 땅은 지금 정면에 보이는 이 땅입니다. 자, 커브를 돌아서 내려가겠습니다. 봄은 봄이다. 시퍼런 이제 새싹들이요. 자, 우리 땅은 부지 면적이 415평이고요. 이곳의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금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오는데요. 향후 100평을 전용받았을 때 40평을 지을 수 있습니다. 지목은 답입니다. 자,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 좌향은 동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 밑에 방향이 동향입니다. 물을 지금 빼고 있는 겁니다. 전기가 인입 가능하고, 근데 지하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여기. 여기 보니까, 농사용 전기는 폐기됐는 겁니다. 이건 바로 연결하면 됩니다. 농사전기 땡기면 되고, 요 안에 지금 지하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전기 지하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는 지금 새로 넣어야 됩니다.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 필요 없어서 폐기됐는가 보다. 저 밑에 동네가 수렴면 소재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수리 면소재지가 좀 내려다 보이네. 저 위에는 이제 가야산 국립공원이고. 자, 우리 땅은 제차가 서가 있는 저기서부터 해가지고 저쪽에 지금 나무가 서가 있잖아요. 저 끝까지 지금 우리 땅인데 총 길이가 한 88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위에 폭이 23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택 건축하는 데는 폭이 좁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랫단의 폭은 약 20m 정도 됩니다. 저쪽의 폭이 약 20m 된다 이 말입니다. 저 밑에까지 한번 가볼까? 자, 우리 땅 하단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기까지 전부 다 농사를 지으신 것 같네. 자, 정확한 거는 측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끝까지 우리 땅 같습니다. 너무 많이 내려왔나? 한 요쯤 요까지 우리 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우리 땅은 제차가 서가 있는 저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우리 땅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앞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 경북 성주군 수렴면 신파리 수렴면 소재지입니다. 향후 7-8년 뒤에는 예정은 2028년도 예정인데요. 성주역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안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에서 성주, 합천, 진주, 거제도까지 KTX 열차가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주역이 들어서면은 우리 땅 주위로 땅값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죠? 예,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땅은 제차가 서가 있는 저기서부터 해가지고 나무가 서가 있는 저 앞에까지 길이가 됩니다. 약 88m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위에서부터 저까지 농사 지려면은 바쁘겠다, 그죠? 그리고 저 뒤쪽에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15톤 땀포 정도는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땅을 사시거든 성토 작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땅을 예쁘게 만들어야
제대로 값어치를 할 것 같습니다. 제 차가 서가 있는 저기는 도로하고 높이가 그렇게 단차가 있진 않습니다. 저기다가 농마를 설치해도 되는데 조금 흙을 도와서 제대로 활용을 하면은 가치가 더 높아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설명드리는데 저 앞에 수는 면소재지 인근에 2028년도 경에 성주 역이 들었습니다. 김천, 성주, 합천, 진주, 거제도까지 가는 단선입니다. 단선 열차 역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해서 인근의 땅값은 계속 상승 중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투자가치가 높은 땅이기 때문에 유심히 봐놨다가 능력 되시면은 찍어두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여기는 낚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낚시하려고 지금 좌대를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낚시가 되기 때문에 좌대를 만들어 놨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수련면 신파리에 있는 주말농장 용지, 그 다음에 기촌주택부지, 농막주택용지 할 만한 땅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 또 참한 매물, 멋진 매물 만들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모습도 뵙겠습니다.